잠시만요. 우리 과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서진 학예연구사입니다.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유기질 문화유산을 보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기질 문화유산은 저희가 고선박 그리고 해양에서 나온 소형 수침목재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직물이라든지 초본류 등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또 보존환경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해 그 태안이라는 외딴 곳에서 굉장히 끈끈한 동류회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외로울 법도 한데 서로 잘 도와주고 서로 배려해주는 직장 문화,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근무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도 4호선 수증 방출 현장에서 직접 제가 잠수복을 입고 잠수를 해서 난파선을 봤는데요. 근데 처음으로 그 바닷속에 있는 난파선을 제대로 본 경험이 굉장히 경이로웠습니다. 마도 4호선 같은 경우는 일단 선체가 굉장히 잘 남아있고 또 그 목재의 색감이라든지 목질의 재질이 굉장히 잘 남아있었는데 그때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처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실제 문화유산이 어떻게 발굴이 되는지도 과정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부 고선박들은 현장에서 보존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보존과학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잠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그 꺼내 올린 선박의 건조가 되면 제대로 케어가 되지 않으면 이제 건조되면서 여러 가지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번 일어난 손상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포장도 하고 또 포장한 이후에도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전실 선박은 마도 1호선 재현 선박입니다. 마도 1호선은 2009년대 태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선박인데요. 총 52점의 선체편이 발견이 됐고 보통 이제 중앙 접판부가 굉장히 잘 남아있는 선박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보증 자료와 지금 남아있는 선체편을 바탕으로 실제 사이즈로 재현을 한 선박입니다. 사렴처리장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고선박이 물속에 있는데요. 이 선박은 마도 2호선입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클리닝과 물 교체를 하면서 탈염 처리, 즉 목재 내에 있는 염분과 그리고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설은 경화처리라는 곳입니다. 경화처리실은 탈염과 클리닝이 끝난 수침 목재를 약재를 사용해서 단단하게 붙이는 경화처리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수침 목재는 바로 저 함침 탱크 안에 함침을 해서 경화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쪽에 있는 유물은 파도리 해역에서 나온 고선박의 일부로 보고 있는 선체편입니다. 이 목재는 저희가 탄소연대 분석 결과 7에서 8세기로 나왔고 수종 분석을 한 결과 수종은 멀바우 수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고대에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간의 해상 교역이 있었다는 그런 증거물인 셈입니다. 이 공간은 대형 수침 목재를 건조 처리할 수 있는 조습 건조실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태안선과 마도 1호선이 지금 적재되어 있고 건조 처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습도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밀폐성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밀폐 공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건조 처리하고 있는 동안에 습도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사실 보존과학자의 역할은 보존 처리에만 국한하진 않습니다. 보존 처리 이후에도 유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완벽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까지 포함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그리고 합리적인
보존 환경을 구축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저희 태안에 많이 와주시고요. 2029년이면 5년이 남았는데요. 그동안 보존 처리하느라고 수고했다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뿌듯할 것 같고, 그리고 5년 후에는 더 좋은 곳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그때도 문화재청? 그때도 문화재청입니다.